가수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 씨의 여자친구 최모 씨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. 서울고등법원 민사 32부는 오늘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 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법원은 또 김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에서는 최 씨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